예, 장두식 작가입니다. 파리 올림픽의 개막이 됐습니다. 나만의 감동을 찾아라. 이런 내용으로 태평로 스포츠 부장 이재 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덴마크 선수 리저 하텔은 1952년 헬싱키 올림픽 승마 종목에서 은메달을 따냈다. 두 가지 점에서 놀라웠다. 첫 번째, 그는 여자였다. 남자 선수들과 경쟁해서 이룩한 업적이다. 두 번째, 소아마비로 하반신이 마비된 장애인이었다. 말에 오를 때마다 남편 도움을 받아야 했고, 올림픽 시상대에 오를 때는 금메달을 딴 선수가 또 부축을 또 해주었다. 그는 1956년 멜버른 올림픽에서도 또다시 은메달을 거머쥐었다.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핵심 가치를 탁월함, 존중, 그리고 우정에 둔다. 여기서 탁월함이란 일상이나 경기장에서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게 공식적인 또 설명이다. 사견을 보태자면은 실상 그 탁월함이란 운동 경기에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한다는 것이라고 또 생각한다. 그런 투지는 때때로 기적을 만들고 감동을 부른다.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일본 체조 선수 후지모토 슈는 단체전 마루 종목 경기를 하다가 무릎을 크게 다쳤다. 근데 몹시 아팠지만은 동료들이 또 걱정을 할까봐 그래서 또 팀에 지장을 줄까봐 알리지 않았다. 의사는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말렸다. 약물 검사 때문에 진통제도 먹지를 또 못했다. 그러나 그는 남은 링 종목 출전을 감행했고, 연기를 다 끝내고 마지막 동작 멋지게 공중에서 몸을 뒤튼 뒤에 착지를 했다. 순간 무릎에 극심한 고통이 왔지만 참고 자세를 유지했다. 9.7점. 그는 다리를 쩔룩이면서 경기장을 빠져나왔다. 그제야 동료들은 그 후지모토가 어떤 헌신을 했는지 알게 됐다. 그러니까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 셈이다. 일본은 그 종목에서 기어코 소련을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. 올림픽을 위해 4년간 땀을 흘린 선수들이라면 누구나 마지막 순간 한이 속에서 지난 노력을 보상받고 싶어한다. 그럼에도 승리가 전부는 또 아니다.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 마라톤에서 탄자니아 선수 존 스티븐 아쿠아리는 19km 지점에서 다른 선수들과 부딪혀서 넘어지는 바람에 아주 그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.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다. 57명 중에 56명이 이미 결승선을 통과한 다음에 간중도 거의 빠져나간 그 경기장에 그가 기진맥진한 채 모습을 드러내자 남아 있는 관중은 아주 뜨거운 박수로 맞이했다. 최종 기록은 3시간 25분 27초. 그는 조국이 5,000마일 떨어진 이 몽골까지 나를 보낸 건 단지 경기를 시작하라고 한건 아닐 것이라며 경기를 끝까지 마치고 오는 게내 사명이라고 말했다. 그 최고가 된다는 건 반드시 가장 빠르고 가장 높고 가장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. 어떤 장애물에 상관없이 한그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 4년에 한 번밖에 없는 올림픽. 선수들에게는 전부일 수가 있다. 하지만 숨을 고르고 보자면 더 중요한 건 인생이다. 1988년 서울 올림픽 요트 경기에서 참가한 캐나다 선수 로런스 르무는 2등으로 이렇게 달리고 있었다. 부산 앞바다의 강풍과 거친 파도를 제치고 나아갔다. 그런데 갑자기 한쪽에 빈 요트가 눈에 띄었다. 싱가포르 선수가 바닷속에서
팔을 흔들고 있었다. 예상치 못했던 건 파도 탓에 요트가 뒤집혀 물에 빠진 것. 그 루이무는 주저하지 않고 방향을 틀어서 이 선수를 또 구조했다. 그리고 나서 경주에 복귀했지만 메달권에서는 아주 멀어진 뒤였다. 그는 항해의 제1규칙은 공경에 빠진 사람을 보면 돕는 것이라고 또 말했다. IOC는 그 루무에게 스포츠맨십, 자기 희생, 그 용기로 올림픽 이상에 걸맞은 모든 걸 구현했다면서 쿠베르투 메달을 수여했다.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이런 감동과 희망을 품은 수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. 감사합니다.